이제 3년 차인데, 그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3년쯤 되면 분명히 뭔가 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뒤돌아 봤을 때 뭔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딱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2024년 초반에는, 나는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디지털 이렇게 오다가, AI 전문 강사가 되고 싶다. 대전에서만 활동하는 강사가 아니고, 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2024년의 목표였었어요. 목표를 잡긴 잡았는데, 이거를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찰나에 챌린지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만의 영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강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건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는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사실은 저는 올해 달성하기 위해서 챌린지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초보 강사가 왕초보를 가리키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초보가 아닌 초보분들을 가리키고 있게 되면서, 이제는 초보가 아닌 조금 더 숙련된 분들을 내가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생기더라고요.